아버지, 뭐 하세요? 아내 계신 거다 알아요. 주무시나 봐요. 아버지, 우리 집에 못 오시게 해서 섭섭해서 그러세요? 난 장고에 들어갔다. 이제 길은 막다른 길, 극약 처방까지 생각했다. 그동안에 내 몸무게가 얼마나 줄어든지 아냐? 살 길을 찾아야 돼. 방해하지 마라. 오빠까지 정말 왜 이래? 내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 난 정말 친정 식구 수발할 처지가 못 되잖아. 방해하지 마. 장구에 돌입했어. 결론 났어. 아,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전 결론 내렸습니다. 네 결론은 어따 쓰라고? 제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보란 듯이요,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부는 부대로 축적하고 명예는 명예대로 살리면서요. 혜영아, 나 이제 나이 먹은 여자들 정말 질렸어. 젊디 젊은 여자하고 연애다운 연애도 한번 하고. 오빠, 괜찮아? 나아가서 결혼도 내 멋지게 한다. 그래, 너의 희망은 이제 재혼이야. 남자가 한번 이혼한 경험은 오히려 중후한 매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니? 예, 오빠 혼출 알아봐야겠다. 나야말로 결론을 내렸다. 네? 재결합. 네? 뭐요? 아니, 농담이시죠? 앞으로 그 누구도 진구 재혼 거론하지 마. 아니, 저 아버지. 그거 저한테 맡겨주시죠. 제가 방금 선언한 대로 저 이제부터 전향적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예. 지켜봐 주세요. 난 그렇게 못한다. 내 여생을 건다. 나도 그렇게 못해요. 내 편이야? 진구 편이에요. 아니, 내 여생을 건다는데? 좀 있다. 아, 누가 그런 루머를 유포하는 거야, 도대체? 아, 그러지 말고 정보 좀 줘. 그런 거 없다니까. 아, 그리고 전에도 어딘가에 뭐 썼지만은 나는 경제나 경영 전공 혹은 그 업무 관련자들의 주식 투자 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아, 뭐 그야 대외적인 주장일 거고. 아, 그런 얘기 그만하고 언제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나 해. 맞아. 오, 김기태 기자. 언제 왔니? 방금. 아, 저 그럼 난 먼저 일어날게. 그래. 아, 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예, 저 전화해. 앉아라. 선전일보 기자 아니냐? 일부러 소개 안 했다.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차 시키지? 아니, 저 그것보다 일본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네 동생 삼숙이한테 우리 집 그 전 재산의 반을 주기로 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그걸 꼭다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아버지나 나나 앞으로 삼숙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했다. 잘 생각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 마음은 한없이 편하고 좋은데 내가
암달이 좀 막막해. 그건 좀 이해가 안 간다. 네가 왜 막막하니? 부모님 모시고 너 혼자 추스리면서 살아갈 능력이 네가 왜 없지? 아니 능력 자체만으로는 나 충분히 가능하지만 당장 집을 구할 목돈도 필요하고 또 너처럼 내 학문에 전념을 하려면 아니 뭐 아무튼 그 재정적으로 좀 확실한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니? 아 그럼 만약에 아 삼수기가 불의의 사태에 직면하면 아 누가 돕겠어? 아 나뿐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어. 난 그런 건 몰라. 에이 그 소문 들어서 다 알아. 내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는데 야 그러더라. 네가 최근에 증권에 투자해가지고 수억을 벌었다는 거야. 어. 그런 얘기 할 거면 우리 만나지 말자. 손님이 또 오기로 돼 있는데. 아 여기가 네 무슨 응접실이냐? 교수가 이런데 진추가 앉아 있어. 이미지 흐려지게. 나쁜 놈. 마 나도 할 수 있어 그까짓 거 어?